반가워요 여러분. 슬랙스 맛집 투표에서 총 11개의 슬랙스를 사봤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10개는 도착했거든요. 근데 나머지 하나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친구는 일단 제외하고 오늘 10개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어느 집이 진짜 맛집인가. 입고 지연된 곳은 트렌디 어페럴이었어요. 그래도 2등이었는데 제가 추후에 제품 받아보고 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트렌디 어페럴 빼고 1등부터 할까 하다가 빨리 택배가 온 순서대로 뜯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지오다노는 제가 뭐를 샀냐면 전지현 와이드핏 플리츠 슬랙스. 일단 컬러감은 베이지인데 가을 베이지, 약간 거무스름한 베이지예요. 일단 슬랙스 볼 때 여러분 중요하게 볼 게 이렇게 지퍼 다 잠그고 도착했을 때 앞 여밈을 딱 해보세요. 그렇게 해서 일단 앞 중심이랑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. 제일 시선 많이 가는 이쪽 부분, 이쪽 부분이 딱 맞는다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. 얘는 뭐 딱딱 맞네요. 좋죠?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, 여기 보면 이렇게 밭에 이렇게 한번 스티치 주는 거. 뒤에도 보면 입술 폭기 깨끗합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시접 깨끗하고 가격이 44,800원으로 샀는데 뭐 그 대비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께감은 추워지면 못 입을 정도의 두께가 그냥 딱 가을용인 것 같아요. 봄, 가을. 이게 허리 26이었는데 그냥 허리는 딱 26 정 사이즈인 것 같고 기장감 보면 제가 입었을 때 복숭아뼈 위에 살짝 걸쳐지는 정도? 그리고 착용감 부드럽고 좋고 가볍고 바지. 핏감은 제가 이쪽 부분이 넓어서 그런지 이 턱이 여기서 이렇게 좀 살짝 벌어지는 느낌? 이렇게 되는 폴리 67, 레이온 28, 폴리우레탄 5. TR스판인 거죠. 근데 대부분의 슬랙스들이 TR스판 원단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1년짜리더라 세탁 많이 하면 뭐 보풀 많이 생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맞아요. 보풀 생기는 원단이에요. 이 폴리 레이온 스판 원단은 너무 싫으면 여러분 울 들어간 거 입으셔야 돼요. 울 폴리 스판 이런 거. 그 다음 뜯어볼 거 3등 A세컨즈. 그렇게 바지 통 넓어 보이지 않아요. 입술 포켓 있는데 입술 포켓도 봉제 상태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슬랙스 같아요. 일부러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좀 준 것들이 보이거든요. 이 부분 보면 여기도 그냥 장식 스티치 하나 있죠. 그리고 위에도 밭에, 여기 밑에도 뭐 이렇게 조금 견고하게 좀 힘 단단하게 받겠어요. 아마 이제 소재가 폴리 레이온 스판 76대 18대 6 폴리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. 이러면 여러분 그래도 좀 구김없이 막 입기 좋을 거예요. 얘도 이 바지 안쪽 여기 지금 헤드 깨끗하게 싸져 있죠. 봉제 상태는 그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핏감이 와이드인데 그렇게 막 과하지 않은 와이드예요. 입었을 때 그냥 좀 새추름한 느낌이죠. 그리고 바지 굉장히 가벼워요. 지금 이게 딱 좋은 두께감이고 앞 중심도 뭐 대충 살짝 옆으로 갔나요? 눈에 거슬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. 뒷모습도 지금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기 턱이 두 개 있어서 몸 타고 좀 예쁘게 흐르는 느낌? 잘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. 쇼핑몰마다 기장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. 제가 오늘 리뷰한 바지들은 인심 있잖아요. 인심이 여기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인심의 길을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업 블랙 롱 슬랙스를 샀어요. 이거는 제가 M 사이즈 구매했어요. 롱으로 지금 당장 입으면 살짝 더울 수도 있겠다는 느낌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두께감이 꽤 톡톡해요. 폴리 레이온 스판이고 이건 스판이 2%예요. 그래서 텐션감이 그렇게 있진 않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봉제 상태는 앞에 두 제품보다는 별로 좋은 봉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바지 고리 있잖아요. 스티치 크기 보이세요? 엄청 넓죠? 이런 거는 좀 저렴한 거. 지금 앞 중심에서도 여러분 직선으로 안 올라가고 틀어져 있죠, 옆으로.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입술 포켓 크기가 작은 느낌? 밑에 지금 시접을 그냥 흰색으로 헤리 쌌는데 눈에 띕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조직감이 이렇게 있거든요. 거친 느낌 있어요. 까슬까슬하다고 해야 되나? 아 이럴지 몰랐는데 핏 예쁩니다 여러분. 두께도 제가 만졌을 때 되게 좀 두꺼워서 지금 못 입겠다 했었는데 살짝 덥게 지금부터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패턴 잘 떴다. 뭔가 이런 부분들 되게 얇아 보이는 느낌? 근데 여러분 이건 약간 정전기가 있는 거죠. 다리에 살짝 들어붙는 느낌 있어요. 여러분 여기 앞 중심 요거 있잖아요.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 있어. 이 부분 보기 미운 거. 나머지 부분은 뭐 W 컨셉의 프론트 로우. 이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바지 좋습니다. 오, 여러분 패키지가 다릅니다.
물론 이제 얘는 가격대도 짱짱하게 있는 편이라 딱 그거에 맞게 딱 왔네요. 이렇게 와서 그런지 그 요거 그대로 이렇게 착 떨어진 느낌. 소재는 트리아세테이트 70이랑 폴리 30이거든요. 하루 종일 입어도 구김이 안 가고 살짝 찰랑한 느낌? 무게감은 좀 있는데 몸에 들어붙지 않는 그런 소재예요. 허리 밴드 쪽에 좀 힘을 받도록 이렇게 남자 신사복에 이렇게 안에 쓰는 부자재가 있거든요. 이거를 고슈라라고 해요. 요거.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시접이나 이런 거 다 가려주니 깨끗하게 요런 식으로 마감하는 요런 장치인데 여기에 지금 한번 잘린 거 보이세요? 사람 몸이 이렇게 곡선이가 뜨잖아요. 그게 살짝 곡주려고 한번 절개해서 한 것 같아요. 요거. 요거 신선한데? 나 몰랐는데? 원래 기본 슬림핏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프론트로 추천. 몸에 이렇게 착 올라오게 몸 타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싹 이렇게 싹 다 붙거든요. 여기 들뜨지 않고 여기 아마 여기 절개에 한번 준 거가 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슬림한데도 굉장히 편해요. 이게 사방스판이었잖아요. 완전 날씬해 보임. 예쁜데요? 기장감도 좋고 가격은 좀 있었으나 있는 만큼 좋은 것 같아요. 와 이거 좀 짧다. 얘는 앵클? 그 복숭아뼈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발목 보이게 그냥 로퍼랑 신으면 예쁠 것 같은 소재는 이것도 폴리 레이온 스판. 여러분 여기 밴드?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저 처음 봤어요.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으로만 이렇게 밴드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과식했다 이럴 때 이런 게 좀 힘이 되겠죠. 그리고 안에도 고시우라를 댔고 앞 중심 딱 맞죠. 여기 두 개 후계나이가 두 개 달려 있어요. 조금 이제 들뜨지 않고 안정감 있게 만들었다는 거. 왜 메이드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좀 짧은 기장이라고 있는데 제법 많이 짧죠.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 요 정도예요. 그리고 핏감은 이게 슬림한데 거의 지금 제가 입은 바지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것 같아요. 바지가 뭐 이렇게 쫄리거나 그런 게 이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. 밥을 좀 먹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앉아있는 부분이 훨씬 생활에선 편할 것 같아요. 예뻐진 쇼핑몰 고고싱. 여러분 이게 가격이 진짜 깜짝 놀랬던 가격이었어요. 18,400원에 제가 샀네요. 오 중심 딱 맞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요거 요것도 딱 좋습니다. 봉제 상태 저는 깨끗하면 좋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시접해서 이렇게 헬이 그냥 싼 요 느낌으로 근데 요것도 그냥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색깔이 좀 희뿌옇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저는 만원대치고는 기대 이상입니다. 너무 멀쩡하고 괜찮아요. 촥 잘 떨어져요. 그리고 기장감이나 핏감 다 좋습니다. 앞 중심에서 요런 부분들 그냥 괜찮아요. 딱 맞죠 여기 이렇게. 여기도 많이 들뜨지 않고 170에 M 사이즈인가 그거 구매했는데 다른 바지 입은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얘는 교복처럼 매일 이런 거 입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몇 개 쟁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 다음 9월 10일 도착한 이 제품 지금 완전 기대주거든요. 파사드 패턴. 여기만 유일하게 울바지였어요. 가격도 물론 비싼 바지였거든요. 187,000원이었어요. 많이 와이드고 길고 멋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얘가 소재가 울 95에 스판 5%인데 그 울도 타스마니아 울이에요. 여기서만 쓰는 소재. 이게 확실히 울이니까 외관은 굉장히 깨끗한데 만졌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. 여기 포켓 이렇게 크게 있죠? 이게 한쪽만 이렇게 있어요. 이게 그냥 디테일인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일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다. 일단 여러분 이 팬츠는 울 팬츠였잖아요. 스팀을 스치기만 해도 훅 펴지는 실제로도 입고 나서 이렇게 바람 잘 통하고 해서 걸어주면 알아서 좀 잘 펴지는 바지예요. 그게 울 팬츠의 매력이죠. 핏감 멋있는 스타일. 와이드로 크고 저는 기장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길면 예쁘겠다 싶었는데 그냥 뭐 딱 요 정도예요. 그리고 허리 26인데 저의 정 사이즈인 것 같고 제가 여기 지금 이 부분 조금 디자인 거슬릴 수도 있겠다 했었는데 그렇게 뭐 도드라지지는 않아요. 이게 컬러감이나 이런 게 그냥 나무랄 데 없고 무릎 기장 요 정도까지 안감이 있어요. 얇은 걸로. 그래서 더 정전기에서도 좀 자유롭고 괜찮구나. 비싸도 비싼 값 한다 느낌? 아 얘는 첫 느낌 뭐냐면 조금 차갑다? 얘도 좀 그냥 봄 가을용 좀 차가운 느낌? 근데 외관은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이에요. 이거 소재 폴리 레이온 스판 폴리 78 레이온 18 스판 4. 제가 봤을 때는 봉제는 그냥 저렴한 거 썼다. 여러분 여기
지금 바지 위로 이렇게 스티치 눌렀잖아요. 스티치 땀 간격이 굉장히 커요. 그런 건 좀 저렴한 봉제고, 근데 그게 뭐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거지 뭐 크게 뭐 문제 있진 않아요. 지금 바지 제가 입은 것 중에 지금 허리는 제일 여유 있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입었을 때 예쁜 것 같아. 기장감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만족. 그리고 컬러도 아이보리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. 좀 칙칙한 것만 보다가 컬러감 좋고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패턴 안정적으로 보여요. 그리고 제가 왜 원단 좀 차가운 느낌 든다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쾌적해요. 밸런스 좋다는 듯.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곳들을 일단 패턴을 충분히 많이 만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정적인 느낌? 좋다 요거. 이제 여러분 두 개 남았어요.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. 오, 아직 보기도 전에 요렇게만 딱 봤을 때 바지 뭔가 잘 만든 느낌? 여러분 바지 지금 이거 안쪽이거든요. 허리 부분에 이거 허리 밴드의 시접, 얘는 해리를 안 쌌어요. 그냥 이 오버록한 상태 그대로 저렴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저렴하게. 이 바지는 지금 제가 입은 바지 중에서 허리 가장 타이트해요. 허리가 제 생각에는 25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편하게 입으려면 M사이즈 샀었어야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나머지는 근데 여러분 이런 핏이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촥 맞으니까 날씬해 보이는 거 있고, 컬러감은 살짝 노란 기운이 도는 브라운이에요. 바지 기장감도 복숭아뼈 살짝 더플락말락한 정도이고, 살짝 지금은 조금 더운 느낌까지 나는 그 정도 바지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팬츠만 여기 지금 허리밴드 부분이 좀 두꺼웠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날씬해 보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. 그쵸 여러분,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, 제가 봤을 때 입술 포켓 밸런스가 너무 밖으로 나가 있지 않나요? 이 위치가 앞 중심에서 그런대로 반듯하게 잘 올라가죠. 나머지는 뭐 봉제 상태나 이런 거는 그런대로 깔끔한 편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 허리 벨트 들어간 요 고리에서 요거 있잖아요, 요거 밑에 시접 요거 좀 거슬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거슬리면 깔끔하게 자르세요. 그리고 이것도 안쪽에 허리 벨트 부분은 요렇게 시접 싸서 마무리하고, 원단 뭐 밀도감도 좋습니다. 기장감은 조금 한 2cm 더 길었으면 예뻤겠다 싶은 느낌? 얘는 M사이즈인데 그냥 살짝 여유 있는 정도. 턱 위치 이런 거 좋고, 앞 중심에서 이런 부분도 안정되고 좋습니다. 편해요 바지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착용감 지금 계절에 딱 좋을 느낌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키 한 160대 분들한테는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바지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집이라고 추천을 해주신 곳이어서인지 한결같이 다 괜찮지 않았나요? 그리고 특히 이제 고고싱은 좀 많이 놀랬습니다 여러분. 이게 만원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파사드 패턴이나 제가 안 입어보거나 잘 몰랐던 곳들 좀 입어보고, 아 요래서 맛집이구나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고,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오늘 뭐 다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고 기장에 맞는 데만 이렇게 검색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전 가볼게요. 안녕. 뿅. Lately everything's trembling, all my shelters are opening.